땡큐. 아야, 밑으로 인사하니까 누가 박수도 안 주네. 위로 인사를 해야 되나? 차렷, 대가리 박아. 야, 이 박수 치신 분들은 다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요. 박수 안 친 사람들은 대학교를 못 나왔네. 그리고, 교회는 뭐라 그래? 교회? 헌금. 그리고 절은 시주. 우리가 부모한테 이제 보시한다고 그래. 보시. 예, 그래서, 야, 뭘 회장님부터 지갑을 그냥, 그, 다른 새끼는 5만원짜리 주더니 나는 어떻게 생긴 게 개박그릇 같다고 그런 거 하나 좀 안 해, 그냥. 예, 회장님,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, 여기 기왕이면 좀 밑에는 좀 비싼데, 여기 밑에는 5만원짜리인데, 여기 위에다 꽂지. 그래서, 회장님은 내가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드릴게. 필요 없다고. 난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 전지현보다 더 이쁘게 태어나려고. 그때는 내가 이제 회장님 한번 드릴게. 그래도 늘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훈훈한 청이요. 그리고 내가 저 미국이나 시카고, 요 달라스, 막 오크라마 이런 데 공연할 때는 앞에서부터 한다고만. 이 한국은 지랄하고 뭔 저 새끼가 뭐를 해나. 해갖고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다가 지랄하고 옆한다 하면 싹 도망가 버리네. 예술의 원천은 희노애락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. 그래요. 즐거운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도움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즐거운 거예요. 하여튼 요 각소리 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, 피로 다 날려버리고 저녁이면 시동 잘 걸려서 이 사모님한테 사랑받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하여튼 이 피부가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유방암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진짜로 암 같은 게 안 걸려가지고 또 이제 그 막혔던 생리도 뻥 터지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저 60대 저 세상에서 나를 노래하거든 아직은 싱싱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막 그런 노래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? 네, 어서 오세요. 저 언니도 뭔 선글라스를 대갈바위보다 더 큰 걸 끼고 야 하기가 저렇게 이쁜데 어떤 새끼가 건드렸겠지 뭐 그냥 놔두지 마. 이 새끼가 아주 오늘 이런 병을 안. 자 가자. 백세 인생. 이제 제가 어저께 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지 목이 엄청나게 잠겨가지고 노래가 잘 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대요. 차렷 경례.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. 목소리 충분히 가르쳐야 돼. 지금 심심해서 못 간다고 친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고 아직은 심심해서 못 간다고 전해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는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거든 좋은 날 좋은 시리 간다고 전해라 30만원씩 다니다가 요즘 저 600만원 줘도 시간이 없대네.
야, 나도 이제 노래 하나 만들라고. 꽃밭에 물 주는 남자. 야, 이 노래 만들면은 나도 대박이야. 80세의 저 세상에서 떠내려오거든. 아직은 생리 중이라 못한다고 전해라.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. 애인이 생겨서 못한다고 전해라. 백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려오거든. 나왕식 가을을 찾고 있다 전해라. 150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. 나는 야 국민학생 가입장도 전해라.